중구 골목 투어 제2코스. 관광 안내소 앞에 있는 양산 무료 대여소에서 관광객들이 양산을 하나씩 집어듭니다. 해설사의 해설을 듣는 동안 자연스레 양산 폭만큼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이뤄집니다. 네, 양산을 서고 다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대구는 유난히 덥죠. 그 더위를 또 차단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또 날씨가 이렇게 여름 되면은 장마철이라 자주 기후가 변하는데 그 기후에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구 동성로에는 양심 양산 대여소가 등장했습니다. 폭염이 강한 날 시민 누구나 양산을 빌려 쓰고 다시 가져다 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양심 양산 대여소는 동성로뿐만 아니라 김광석길 등 주요 관광지 6곳과 도시철도 3호선 3개역에도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치된 양산은 모두 1,000개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운 날씨가 예보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양산 쓰기 운동입니다. 양산을 쓰면 체감 온도가 크게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낮 기온이 36도가 넘은 날, 양산 사용 여부에 따른 온도 변화를 실험해봤습니다. 양산을 쓰지 않았을 때 열 적외선 카메라에 찍힌 온도는 52.2도. 이후 양산을 쓰고 5분간 있었더니 42.9도로 약 10도 정도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자외선 차단되니까 피부 보호도 되고요. 지금 자외선이 너무 강하니까 눈도 보호되고. 또 양산 쓰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거리 띄우기가 가능하잖아요. 양산 폭만큼이라도.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죠. 그래서 여름에는 남자분들도 양산 쓰기 운동 벌여주면 좋겠어요. 역대급 폭염에 대비한 대구의 올 여름은 양산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 뉴스 김민재입니다.